수비수 4명이 한 줄로 나란히 서는 축구의 포백 수비를 요즘엔 야구장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타자에 따라 수비수 위치를 옮기는 수비 시프트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추신수도 이 시프트의 최대 피해자라고 합니다. 윤승옥 기자입니다. 연장 12회 1사 만루의 동점. 눈을 의심케 하는 수비 대형이 나옵니다. 1, 2루 사이 야수 4명이 촘촘하게 일렬로 배치됩니다. 보기 드문 수비 시프트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포백인가요? 포백? 네.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의도한 대로 2루 땅볼. 덕분에 끝내기 점수를 막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수비 시프트가 가동될 경우 상대 타율이 3푼 5리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시프트가 2배 가까이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추신수는 올해 시프트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안타성 타구를 치고도 번번이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1, 2루 간 타구가 많아 상대 유격수가 2루 쪽으로 옮기면서 타율이 4푼 이상 뚝 떨어져 먹튀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시프트가 활발합니다. 특히 넥센의 경우 공 하나하나에 수비수를 옮기면서 한 경기당 약 80번이나 시프트를 활용합니다. 타자당 한두 번? 네, 한 타석에? 그 정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확률이 확실히 많으니까 데이터 따라 시프트하는 게 지금은 야구의 추세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타자들이 시프트를 역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자칫 타격 폼까지 망가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안타가 돼야 되고 나의 중심이 딱딱 맞았는데 제가 아웃되고 그러니까 약간 당황스럽죠. 그럼 넘겨줄게 하다가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검증된 통계에 기반한 빅데이터 야구의 상징 수비 시프트. 현대 야구의 대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